저는 오히려 그 질문 속에서 방탄소년단에게 힙합이란 어떤 것인가를 멤버들에게 묻고 싶고요. 질문을 한 개만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아까 2013년 데뷔할 때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 지민이 눈웃음 엄청 치던데 거기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이름 적혀 있는 조끼를 입고 막 나오고 그랬던 거 제가 기억. RM도 막 그 파인애플 머리인가요? 뭐 이런 걸. 정국이는 완전 애기 같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좀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믹스테이프 발매 계획은 세 사람이 지금 냈는데 지금까지 거의 완전히 뭐 솔로 활동같이 막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런 다른 계획은 없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힙합이란, 참 힙합은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우스 프롱스에서 파티로 시작해서 MC들이 중간에 춤을 추다가 브레이크를 넣고 거기다가 랩을 넣기 한두 마디씩 호응을 돋구는 그런 후렴을 넣으면서 힙 앤 합 이렇게 춤출 수 있게 굉장히 사실 파티, 작은 파티에서 시작된 문화고, 음악으로서의 힙합, 문화로서의 힙합, 정신으로서의 힙합, 굉장히 사랑이라는 말처럼 굉장히 다양한 표정과 언어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저희가 힙합이 어떻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에게 힙합이라는 것은 그냥 저희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저희가 연습생 때부터 계속 듣고 서로 보컬 친구들도 그 음악을 들었었고요. 그 랩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그냥 저희가 사랑하고 아껴온 장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들은 우리 다른 친구들이 지민 씨가 유독 과거 영상 보면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 솔직히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 원망스럽다. 왜 저때 나를 말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가끔씩 과거 영상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이거인 것 같아요. 저는 과거 영상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희가 이제 첫 데뷔를 했을 때 첫 녹화를 할 때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저희 이렇게 녹화를 하면 앞에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지미집 카메라 옆에서 저희 첫 데뷔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저희를 아시는 분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와주셨던 그 많지 않았던 우리 팬 여러분들이 참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뭔가 굉장히 많아진 우리 팬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그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 영상을 보면. 그리고 지고 싶은 과거도 조금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믹스테이프 관련해서는 사실 뭐 어떠한 것도 계획되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뭐 각자 곡 작업들은 다들 하고 있고 가사도 다들 쓰고 있고 이게 앨범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제가 뭐 따로 믹스테이프로 낼지 그런 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돼가지고 지금 당장 뭘 발매를 해야겠다 뭐 이런 건 없고 저는 계속해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다른 친구들도 그러니까 다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믹스테이프라는 게 저희가 계획하고 예를 들면 뭐 순서대로 우리가 이때 누군가의 믹스테이프를 내자 이건 뭐 솔로다 이렇게 해서 내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작업실이 프로듀싱을 하고 있는 4명의 친구들밖에 없는데 다른 3명의 친구들도 곡 프로듀싱을 시작한다면 작업실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냈는데 제가 냈을 때도 제가 직접 다 해서 가져가서 제가 이걸 내고 싶은데 좀 시기를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좀 감수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서 퀄리티가 안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런 회사 내에 심사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믹스테이블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진심으로 팬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그 혼자서 믹스테이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요. 네, 좀 더 열심히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간 보컬 멤버도 믹스테이블 낼 날이 오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네.